엄마, 엄마가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죠? 엄마는 항상 우리 곁에 있어줘요. 하긴 가끔은 창피할 때도 있지만요. 특히 엄마가 춤출 때요. 하지만 아무리 춤을 못 춘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 엄마예요.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엄마요. 부자 엄마, 그리고 가난한 엄마. 오예, 근육이 타고 있어.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미처 못 봤네요. 여기는 내 딸이에요. 얘 운동 좀 시켜주세요. 알았죠? 네. 안녕하세요. 뭘 하면 될까요? 정말 힘든 하루야. 나만의 시간을 즐겨야지. 마침 목마른데. 정말 잘 됐어. 너무 미지근해. 가져가요. 몸이 너무 뻣뻣해. 운동을 하기 전에 스트레칭을 해야지. 유연성을 길러야 돼. 이거 별로 안 어렵네요. 말하는 사람은 쉽지. 이거라면 복근이 생겨요? 그럼. 아니면 엄마가 복근을 사줄 거야. 우리 엄마가 이거 하고 나서 조랑말 사준댔어요. 열심히 잘하고 있어. 오, 맛있겠다. 운동했더니 배고파. 건강한 식단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하자. 기분 전환에는 역시 새 매니큐어가 최고야. 벌써 시간이 됐나? 우리 공주님이 잘하고 있는지 봐야지. 우리 잘했어요. 그럼요. 난 구급차가 필요할 것 같아. 열심히 해줘서 고마워요. 여기 수고비요. 정말요? 가자, 얘야. 얼른 가서 조랑말 사야지. 언제든지 또 오세요. 복권은 이번 주에도 꽝이네. 벌써 시간이 됐어? 야호! 정말 신난다. 사람들 보여? 좋아요. 준비? 하나, 둘, 셋. 좋아, 내 차례. 알았어. 팔꿈치를 밖으로. 그리고 이번에는 왼쪽, 오른쪽. 예, 동작이 바뀌었어. 왼쪽, 오른쪽으로 스트레칭. 팔꿈치를 무릎에 시작. 팔꿈치를 무릎에, 팔꿈치를 무릎에. 좋아, 이제 내 차례야. 바꾸자. 마침 휴식 시간이 필요했어. 그리고 스쿼트, 앉았다가 일어서기. 지금은 스쿼트 하고 있어요. 정말? 난 스쿼트 싫은데. 발가락에 손 대기, 다리를 쭉쭉 펴세요. 얼른 엄마, 발가락에 손을 대요. 좋아요. 이제 숨 들이쉬기. 수고하셨어요, 여러분. 벌써 끝이야? 다 끝났어요. 벌써? 돈 안 내고 해서 정말 다행이야. 근육을 자랑하자. 내 주식이 돈을 더 벌었네. 엄마, 안녕. 우리 공주님, 잘 잤니? 잘 잤어요. 다행이구나. 잘 쉬고 잘 먹어야지. 내가 주방장한테 맛있고 건강한 아침 식사를 준비시켰어. 맛있겠다. 많이 먹어. 왜 그러니? 굴? 난 이거 안 먹어. 좋아. 그럼 뭐 먹을래? 굴만 아니면 돼. 글쎄, 크루아상? 진작 말하지 그랬니? 우리 공주님을 위해서라면 그쯤이야. 정말 대단해. 내가 골적을 만들었어. 봉줄. 여보세요. 제일 좋은 크루아상 주세요. 우리 딸이 배고파요. 아, 그럼요. 셰프 비에르에게는 전혀 문제가 아니죠. 봐, 크루아상이 도착했어. 정말 고마워요. 이건 네 거야, 우리 공주님. 우와, 징그러운 굴보다는 이게 훨씬 낫죠? 고마워요, 엄마. 정말 맛있어. 따님이 만족해서 정말 다행이네요. 초콜릿. 보세요. 귀엽기도 해라. 이건 찍어둬야 해. 옆에 서세요. 치즈. 정말 재미있어요. 성분. 잘 자니, 얘야? 안녕, 엄마. 여기 앉아. 엄마가 시리얼 줄게. 이게 다예요? 이걸 어떻게 먹어요? 미안, 다 떨어졌어. 그럼 그냥 굶을래요. 잠깐만, 분명히 먹을 만한 게 있을 거야. 엄마가 찾아볼게. 됐다, 우리 딸을 위한 멋진 아침 식사. 맛있게 먹어. 와, 엄마, 이거 정말 근사해요. 얼른 먹어보고 싶어요. 이거 정말 맛있어요, 엄마. 맛있다니 정말 다행이야. 이건 불공평해. 난 파티에 가고 싶은데. 하지만 못 가. 방 청소해야 돼. 이거 하루 종일 걸리겠어. 얼른 시작하는 게 좋겠어.
방이 어떻게 이렇게 더러워졌지? 이 거미줄 좀 봐. 설마 거미는 없겠지? 똑똑, 우리 예쁜 딸 뭐하니? 어머나, 열심히 청소하네. 이건 뭐지? 어머 이런, 파티가 오늘이야? 좋은 생각이 있어. 휴, 이거 힘드네. 게임이라고 생각하면 재미있을 거야. 눈부셔! 난 너의 요정 데모야. 네 소원을 들어주려고 왔어. 청소 그만하고 이제 파티에 가렴. 정말요?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안녕. 아, 새가 넘어갔어. 가발이 간지럽네. 그러면 청소를 시작해볼까? 얘가 재미있게 놀아야 할 텐데. 우와, 이 방 정말 난장판이구나. 멋진 파티야. 내가 좋아하는 노래까지. 여기 도대체 무슨 일이야? 모두들 나가. 파티는 끝났어. 우와, 어? 도대체 정신이 있니? 방이 엉망진창이야. 어머나, 어쨌든 전 나갈게요. 쇼핑 갈 거예요. 안녕. 뭐야? 이 난장판 좀 봐. 난 부자니까 청소는 안 해. 여보세요? 네, 지금 당장 청소 도우미가 필요해요. 난 클린봇, 청소 준비. 다행이네, 이 방은 정말 엉망이야. 알겠습니다. 클린봇 급속 청소 프로그램 가동. 청소 완료. 클린봇 휴식 모드 가동. 잘했어요. 이 서비스 마음에 들어. 더 주세요. 클린봇은 비싸요. 그럼 그렇다면 좋아요. 안녕. 아, 이 숙제 정말 하기 싫어. 그리고 너무 졸려. 몇 분만 더. 아, 예쁘게 자라. 공부 열심히 하느라 너무 힘들었구나. 침대에 누워서 자야지. 얘가 도대체 뭘 먹은 거야? 하나, 둘, 셋, 영창! 운동을 좀 더 해야겠어. 천천히, 거의 다 됐어. 핑크색 유니콘 주세요. 좋은 꿈 꿔, 우리 예쁜이. 오, 숙제. 이거 좀 어려운데. 내가 잘하는 건 돈 세는 것뿐인데. 잘했다. 여보세요? 우리 딸이 수학을 좀 어려워하는데요. 수학? 난 수학이 좋아. 안녕하세요. 여기 수학 문제 풀 게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문제인지 한번 볼까? 미안해요. 제가 수학에 너무 흥분해서. 빨리 해주세요. 조용히요. 직소리도 안 낼게요. 휴, 드디어 다 끝났어. 다 했어. 까다롭긴 했지만 다 처리했습니다. 좋아요. 여기 얼마 안 되지만 수고비 있어요. 이걸로 정말 많은 책을 살 수 있을 거야. 안녕히 계세요. 드디어 집에 왔어. 어머나, 얘는 잘 때 정말 예쁘다니까. 조용히 해야지. 죽겠네. 이거라도 좀 덮어줘야겠어. 여기 있어. 얘야, 잘 자. 이런 착한 딸이 있어서 정말 행운이야. 숙제를 아직 다 못했네.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할 일은 끝이 없구나. 하지만 내 딸을 위해서라면. 내가 학교 다닐 때랑 숙제가 많이 달라졌네. 휴. 좋아, 할 수 있을 것 같아. 됐다. 정말 긴 밤이었어. 잠깐 눈 좀 붙일까? 잠깐, 시간이. 잠잘 시간이 없어. 가야 해. 사랑해, 우리 딸. 어? 엄마? 엄마 재키? 우리 엄마가 최고야. 이 숙제 맞아야 하지. 말도 안 돼. 정말 우리 엄마가 최고야. 고마워, 엄마. 어느 엄마가 더 마음에 드세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모든 가족은 달라요. 부자일 수도, 가난할 수도 있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중요한 건 사랑이에요. 이 비디오를 친구들과 공유하고 이런 재미있는 비디오를 더 많이 즐기려면 우리 채널을 구독하는 걸 잊지 마세요.